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. 근데 그게 공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났느냐. 그렇게 돼서 공적으로 결정이 안 났다. 그러니까 그것은 공적으로 공당이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지도부에다가 권고를 하겠다.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그냥 한도 없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게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전당대회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. 좀 빨리 돼야지 이렇게 뭐 자꾸 늦춰져서는 안 된다.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전당대회까지 늦어진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었죠. 대통령께서 권고를 하셨다는 것까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이 당 지도부로 이제 그 넘어갔는데요. 일단 그래서 뭐 당장 이제 내일 모레부터 소송이 있었으니까 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 기간 동안에 그런 논의 과정이나 그런 또 나오는 얘기들이 또 그 복잡한 문제에 관련해서 뭐 그 여부나 실상에 있어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당연히 돌아오신 아들 그 향후 어떤 홍보나 그 지금 공식적인 결정이 안 났다. 일단 그거를 그 얘기를 우리가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됐잖아요.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하고 계속 응원한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우선 지도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니까 5월 말까지 각자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이 나면 아, 그게 당의 공식적인 공항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어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제가 뭐 얘기를 필요하고 해야 저도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? 실제로 5월 말로 말씀하시면 대원 전까지 네. 뭐 대통령께서도 전당대회 10월까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늦출 필요 없다 말씀하셨고 저도 또 전에부터 청소부터 언제까지 쓸 거냐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또 그런 것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내들이 딱딱 지어지고 가야지 우리가 뭐 얼마나 그 현안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계속 결정도 안 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인 결정도 안 나고 간다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짜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언제였는데 총선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 5월 말 시한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께 그런 말씀은 안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계속 5월 말 얘기하시죠? 어제도 그 말씀 드렸어요. 그러니까 뭐 5월까지는 결정이 나면 좋겠다고. 그게 뭐,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한 지가 하루 이틀 전이 아닌데, 계속 공식 결정은 안 내주면 좋겠다. 5월까지는 결정이 나면 좋겠다. 대통령께서는 반영이 없죠? 근데 이거는